이번 사태 이전에는 저희는 그 일단은 저희가 안 받으면은 받을 정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모든 일부나 전원이가 올 때 또 우리의 상황을 얘기하고 정 보낼 데가 없으면 그냥 보내달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. 저희 상황과 관계없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계속 입원 시키는 게 어려워지면서 사실 응급실에서 이제 대기하는 환자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응급실 뭔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전원은 이제 최근에 그 여러 상황실을 통해서 조금 알아보고 있는데 없는 것보다는 이전보다는 확실히 나은 것 같긴 합니다. 그래서 조금은 돌아가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알아보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. 그러니까 자원들이 입원시킬 수 있는 병원이라는 의료기관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러다가 그냥 이제 우리 응급실에서 계속 대기하다가 좋아져서 퇴원하거나 뭐 이런 애들도 있고요.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저희 의료진들의 전공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이제 체력이 너무 많이 소진돼서 사실은 이제 저희 전체 소아응급센터 협의회에서 새벽 시간에는 좀 이제 CPR 환자나 진짜 중증 환자만 진료가 가능한 걸로 좀 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사실은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도와달라고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. 한 4, 5년 전부터 얘기를 많이 했고 사실 2021년에 저희가 코로나를 했을 때 그때 저희가 도와달라고 말씀드렸을 때 저희 요구들을 해주셨으면 이 정도 상황까지는 안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신속하게 뭔가 결정되는 게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 같고요. 그냥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그걸 알아주시면 좋겠고 기자님들께서 열심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유정민 교수님 기자분들께 정말 필터하는 신청으로 많이 부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그 두 번째로는 그 전원에 대한 말씀을 제가 좀 전에 드렸는데 이게 코로나 때 제가 응급실에 쭉 있었습니다.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실상 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거의 끝까지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어떤 식으로 전환을 했냐면 카톡방이 열립니다. 이게 국가에서 제대로 만든 그런 시스템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병원들과의 네트워크가 정식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. 그래서 근처에 있는 병원들과 개별 카톡방을 개설을 해서 거기서 지금 이런 환자가 있는데 격리실 있는 병원 있습니까? 이거를 카톡방에서 그냥 했습니다. 그거를 뭐 보건복지부라던가 감염관리하는 부서에서